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입니다. 오늘 6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다우존스 0.62% 상승, 나스닥 1.43%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1.43% 상승으로 전전일 미국 시장 하락했던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 회복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도 마이너스 0.32로 하락했던 부분 좀 끌어당기면서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함에 미국 시장이 추가로 하락하면 상당히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미국에서 연준 경기 부양책 개별 기업의 회사채까지 매입하겠다. 기존의 ETF만 매입하던 것을 오늘부터 개별 회사채 매입하겠다. 그리고 기업 대출 신청 접수하겠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계속 표명해 주니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베이징에서도 신규 코로나 확진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부분 봉쇄 조치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텍사스, 플로리다 주에서 신규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이탈리아와 같은 그런 유럽에서도 확진자 늘어나는 부분은 제2의 팬데믹이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 있는데요. 개성, 공단, 그리고 금강산과 같은 비무장 지역에 군사 요새화하겠다, 정당한 절차 밟아서 하겠다 라고 발표하면서 상당히 우리 정부를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1시 반 정도부터 그냥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전일 우리나라 코스피는 마이너스 4.76% 하락, 코스피는 7% 빠졌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7,600억, 4,700억 매도하는데 개인이 1조 2천억을 사줬다. 코스닥도 2,600억 정도 파는 걸 개인이 다 받아줬는데 과연 이게 이 개인의 유동성이 언제까지 약발이 먹힐 것인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오늘 또 지금 현재 동시효과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합니다. 자, 전일 선물이 상당히 외국인이 장 후반에 동시효과권에서 크게 기관과 손바뀜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13,900계약 전일 사 들어오는 이 부분 지속적으로 선물은 계속 사 들어온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봐야 될 테고요. 닥터케이는 여기부터 던졌습니다. 주식 다 던졌고요. 그래서 추가로 4%에서 한 뭐 심하게는 7% 이상 하락하는 거 다 피해냈거든요. 인버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니까 인버스 좀 빠지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하락하면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종목군들 하락하는 것 추가 하락하는 것 두드려 맞지 않겠다라는 목적 달성했고요. 하락 배팅 시장 일단 플러스 많이 토해낼 것 같습니다만 큰 흐름으로는 주식시장이 안정돼야 우리가 뭐 다 좋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오늘 강하게 반등한다 해도 급하게 매수하진 않겠습니다. 좀 관망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진이 그리고 야장님 쭈니 반가. 황당한 흐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황당해요. 미국이 전일 상황 잠깐 보자면요. 이렇게 큰 음봉 이후에 크게 많이 반등 못하고 한 2% 미만으로 전전일이죠. 반등 시도 나왔으나 장중에 선물이 막 안 좋았거든요. 2% 가까이 빠졌는데 장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입니까?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그에 비하면 환율은 단기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200원 밑으로 하회해서 1190원까지 내려갔던 환율 다시 1200원 위로 1216원까지 찍는 모습. 오늘 추가 환율이 상승한다면 또 한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통화수합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뭐 1240원 위로 급등한다든지 예전에 이 1300원대 까지 갔던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것이고 1200원과 1220원과 1200원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1220원과 124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종가 때 제가 자료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어저께 주식을 다 매도했었어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등하는 게 전일 종가보다 더 크게 반등하는 게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십니까? 전일 종가입니다. 4% 삼성전자 3% 10% 7% 막 빠졌죠? 그죠? 막 빠졌습니다. 10% 근데 지금 2% 1% 그러니까 반등은 나와서 다행인데 전일의 하락폭을 말아 올리는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전일 다 던진 것 억울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팀원들 아시겠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장 상황 봐서 우리가 주도주군으로 보고 있는 종목군들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현금 없이 그냥 주식으로 물려오면 그대로 두드려 맞는 상황이고 주가 만약에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와, 전일 한 7%씩 빠졌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하네요. 야, 그죠? 언택트 쪽도 일단 반등, 그리고, 조선 건설은 빠진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오는 상황. 일단 시장 출발하니까요. 시장 출발 상황 보고요. 어디가 강세 섹터인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닥터K가 강세 섹터만 어느 정도 추려놨는데요. 자, 뭐 더존비존, 카카오, 그리고 LG화학, 삼성중공업, LG이노텍,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전자 이 정도 지켜볼 텐데요. 2차전지, 그리고 언택트, 카카오 네이버 같은 언택트, 그리고 NC소프트 이런 종목군들 바이오 반등 어느 정도 강하게 하는지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반등을 한다 해도 흔들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이번 또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신규 매수는 천천히 하시면 된다. 야, 인버스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아휴, 어이가 없어요. 지금 미국 선물이 추가로 또 아주 강하게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다우 선물이 1%대 상승, 나스닥 선물도 0.82 상승. 야,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전일은 여기 밑으로 막 꼬꾸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끌어당기고 추가 오늘 상승한다면 야, 모양이 또 양호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LG화학이 4% 급등하고요. 삼성전자도 2.8% 상승. 셀트리온도 전일 7% 하락했던 부분 중에
절반 이상 4% 반등, 셀틴 헬스케어도 3.9% 상승, LG 노텍 4%, 삼성중공업 4%. 다 양호하게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전일도 빠지는 것도 너무 과다하게 빠졌고 반등한 것도 너무 과다하게 반등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좀 말이 안 나와요. 지금 황당해가지고. 자, 한 번에 반등 강하게 했습니다만 일단 저항권에 왔어요. 저항권입니다. 한 번에 이걸 다 뛰어넘지 못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뚫지 붕 간다고요?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2.9% 상승했습니다. 3.56% 상승. 야, 이거 좀 진짜 좀 이해하기 힘든 흐름이에요. 자, 코스닥 7%가 빠졌거든요. 혼자서 빠졌어요. 7%. 그죠? 지금 반 정도를 반등하고 있으니까 매우 양호한 상황이고요. 712를 지켜내면 양호합니다. 이게 하락하다가 재돌파 시도 나오다가 밀린 자리, 여기가 저항인데 그대로 뛰어넘었으니까 양호입니다. 마찬가지 양호. 다만 어저께 인버스 상당히 수익 난 부분, 뭐 손쓸 틈도 없이 그냥 빠져버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방송 어저께 같이 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 빠지기 전에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다행이죠. 그죠? 제가 던졌다고 반등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심보 못된 것이고요. 반등 못 던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반등 강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일단 양호. 다만 인버스 들고 있던 거 수익이 대폭 축소되니까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인버스 아직까지 풀지 않습니다. 인버스 그대로 유지합니다. 좀 허무하네요. 딴게 허무한 게 아니라 한 나라 지수를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전일 코스피가 4% 넘게 빠졌고 코스닥은 7%가 빠졌어요. 그죠? 저도 손절을 조금 하면서 던지긴 했습니다만 추가 폭락은 안 두드려 맞았습니다만 어저께 폭락할 때 던지고 나온 사람들 그죠? 뭐 최고 저점 비슷하게 전일에 던지고 나온 사람도 오늘 얼마나 허탈할 겁니까? 그죠? 그렇다 안 던질 수도 없고 그죠? 야,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그래요.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것은요
지수가 그만큼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수가 그만큼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코스닥 한번 보십시오. 쉼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야, 그대로 조져버리는데.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말씀드립니다. 아직 안심하기 일러요. 인버스 추가합니다. 지수 너무 강하게 떴어요. 밀립니다. 지금 더 치고 간다고요? 더 치고 가서 4% 5% 간다고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갭 상승으로 이렇게 강하게 떴다가 밀리면 안 돼요. 적어도 여기 정도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위로 강하게 가야 되는데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인버스 10% 추가. 오늘도 외국계 기관 같이 매도 나옵니다. 그죠? 지금 단가보다 900원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1. 몇 프로 밖에 안 되네. 아, 한 방에 너무 많이 두들 맞았어. 먹은 거다 토했어요. 손쓸틈 없이. 아. 자, 인버스 매수 의견 드렸는데 여기 밑으로 가면요 실패고요. 올라가죠. 매수 하러 가자마자 올라가. 그죠? 왜? 반대로 보면 돼요. 여기 지지권이고요. 코스피를 보면요 저항권입니다. 여기 저항권이에요. 여기 한 번에 못 넘어가요. 한 번에 못 넘어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가장 좋으냐?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푹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조금 처져요. 처질 때 2070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20일. 그죠? 여기를 지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지고 적당히 끝나고 그 다음날 추가 상승. 이 정도면 베리 굿인 상황입니다. 더 치고 4% 5% 못 가요.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오늘 당장 말입니다. 그럼 단기 차익 노리고 이거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거 선물이거든요. 선물. 인버스가 선물이나 똑같아요. 하방에 때리는데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춰야 수익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코스닥도 여기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강한 저항일 겁니다. 700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여기 양봉 720 정도 여기 상당히 강한 저항일 겁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716이죠?
그죠? 여기 여기 강한 저항이에요 다. 자, 기관 외국인 초장부터 팔고 있고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진아, 너 가지고 있는 거 어제보다 크게 오르지 못했잖아. 그지? 장 초반에 삐리삐리 하다가 푹 빠졌고 1.4% 올라왔으니까 뭐 올라온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저께 다 던진 거, 주식 다 던진 거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 그죠? 진이가 빠질 것 같다. 믿어봐야지, 진이를. 뭐 되게 심하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그 빠진다는 것은 마이너스 꼭 돌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보다 지금 상황보다 조금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 지금 현재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갭 상승을 너무 세게 했어요. 그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옵션 저질러고 그런 거 있습니다. 옵션 저질려고, 선물 저질려고 그런 것도 있다. 이 풋옵션 박살나는 거 보이죠? 풋옵션. 그러면서 적당히 밸런스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번 보자. 5,560원이면 100원 올랐지. 야, 오른 것도 없어. 헛웃음만 나옵니다. 헛웃음만. 자, 셀트리온도 오늘 강하게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심하셔야 돼요. 5일선 이탈하면, 그죠? 셀트리온 저기 고점 30만 엔근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벌써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지금 뭐 어느 종목 할거 없이 그냥 초강세입니다. 와우. 지수가 3%대 상승이거든요. 코스닥 3.77% 상승입니다. 와. 자, 뭐 어느 섹터 할거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2%대 상승, 골고루 한 2, 3%대 다 상승입니다. 음식료 확실히 강해. 음식료가 강한 축에 속합니다. 농심, 오리온,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 음식료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뭐 실적 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나머지는 골고루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고루.
자, 음식요. 한번 보자면요. 농심. 그죠? 어저께 그 폭락에도 일단 저 갔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위에 있고요. 자, 하이트진로가 대박이에요. 하이트진로. 야. CJ 제일제당도 요새 괜찮습니다. 어디 갔냐?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약간 매도. 카카오 매수 들어옵니다. 외국계. 자, 모양들이 애매합니다. 그죠? 따로 애매한 게 아니라 신규 매수하기 힘들어요. 저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왕 포트폴리오 청산 딱한 마당에 주도주 군의 종목이 눌려줄 때까지 좀 기다릴랍니다. 그죠? 주식 업기가 지금 몇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처음은 아니지. 옛날에도 현금 100% 의견 몇번 드렸으니까 최근 들어서 처음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NC소프트와 같은 종목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고점 부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와. 자, 편의점 관련 GS 리테일 이런 종목들 다시 재반등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 관심 좀 있고요. 자, LG와 아까 같은 2차전지, SDI와 같은 2차전지 관심이 있는데 모양이 희한합니다. 네, 희한해요. LG 이노텍도 관심 있습니다. 잘안 빠지죠, 그죠? 확실히. 자, 삼성전기도 관심 있어요. 네이버는 너무 꼭대기고. 슈프리마 반등은 하네요. 자, 폐기물 관련 와이엔텍 같은 경우 여기 인근은 지지권입니다. 오늘 따라가면 안 돼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코스닥은요, 712 여기를 하회하는지,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 위로는 730, 61권, 5분봉 61권, 여기까지 과연 갈 것인지, 지금, 당장. 그죠? 지켜보시면 되겠고, 코스피는 추가로 조정 더 받을 것인지, 21권 여긴 2070까지 추가로 조정 좀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뚫고 올라가는 강한 시도 나오면서 2100 터치할 것인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자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어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오늘도 사주네요. 자, 환율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내렸어요.
환율이 1200원 초반으로 일단 내렸습니다. 양호. 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해칭 좀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인버스 투입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이제 무작정 올라가기를 기대하기가 조금 힘든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5일선을 이탈할 때 가볍게 이탈해야 되는데 크게 그냥 무너졌습니다. 여기가 안 보여서 그렇지. 갭으로 푹 빠진 거기 때문에 음봉이 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추가 하락, 반등 시도. 그러나 20일과 5일의 저항권 왔다 갔다만 해도 양호한 조정. 양호한 조정이고 잘 못해서 밑으로 처지면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여기를 강하게 무너뜨리지는 않는 한 번에 강하게 무너뜨리긴 좀 못하거든요. 왜? 중장기 이평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지나가서 해설을 좀 해보자면요. 지나간 해설을 좀 해보자면,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하든 여기가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개발하겠으나 전전히 강하게 양봉으로 반등 시도 나왔었는데요.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럼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려요. 조금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장이. 자, 미국 선물도, 미국도 이렇게 크게 밀리고 반등 못하면 대밀리는 게 원래 정석적인 흐름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안심할 순 없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다우는 양호하게 반등 아직까지 했다 할수 없습니다. 나스닥처럼 거의 폭락한 부분 다 말아 올려야 이렇게 양호한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저렇게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갭 상승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양봉으로 쑥 들어 올리는지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4% 상승, 셀트리온 4.56%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54%로 강하게 반등. 주도주 권역이다 판단되는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일단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3.28% 코스피 상승. 야, 코스닥이 4.4% 반등 나옵니다. 야, 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어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이 플러스 직전이에요. 선물을 강하게 사주네요, 외국인이. 자, 그렇다면 어저께 종가에 진짜 사들어간 사람 말고는 지금 이 갭 상승을, 그죠? 이익을 취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럼 과연 전일 저렇게 폭락할 때 뭐 사 들어간 것이 과연 잘한 매매였을까 한번 반문해 보자고요. 그죠? 결코 잘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강한 반등이 나왔으니 잘 했다고 느낄지 몰라도 결코 잘한 매매는 아닐 겁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이 잘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선물이 양호해요. 양호합니다. 아, 호정님 어서 오시고. 야,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흐름이.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 중에 최고로 이해 안 되는 흐름입니다. 최고로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에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체크. 들리죠? 야, 이건 뭡니까? 그죠? 꽁이 땡큐. 자, 셀트리온도 29만 넘어야 돼요. 29만 넘어야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 6천원, 7천원 넘어서야 됩니다. 자, 둘다저 위에서 던지라 했으니까, 아직까지 던진 거 후회할 거 없죠? 아직까지 던진 거 후회할 거 없어요. 아직까지. 그죠? 매도 단가보다 밑입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NC소프트, 삼성전기 주도주. 성향이 종목만 사네요. 그죠? LG 하우시스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입니다. 너무 위에 있어서 건드릴 수 없습니다만, 삼성전자 SDI 매도, 도존비전 매도, 하이닉스 매도,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에코프로 PM 매수. 자, 고용 이거 관심 있어요. 의료, 기기, 용 로봇, 공장 자동화 이런 쪽 관련 있어요.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 했어요. 주식 많은 분들, 인버스 투입해야 돼요. 인버스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정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면 좋겠으나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칭을 조금 해가면서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주식만 100%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인버스 해칭을 좀 하셔야 돼요. 닥터게인 주식 다 던졌기 때문에 다시 매수 언제 할 것인가 그것만 기회 노리면 되는 거고요. 인버스 가지고 있는데 먹은 거다 토했습니다. 뭐 손쓸 틈 없이 붕 뜨니까 먹은 거다 토했는데요. 거의. 추가했습니다. 추가. 밑으로 좀 처지면 일부 챙기고 나오고 나머지 일부는 들고 갈 겁니다. 인버스 들고 가야 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야, 셀트리온 삼형제가 참 강세는 강세네요. 어저께 하락폭 거의 다 지금, 그죠?
7점 몇 프로 빠졌으니까 거의 다 만회하려는 시도입니다. 와, 진짜 대단해. 최근에 주도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주로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바이오, 2차전지, 언택트, 언택트의 네이버 카카오, 그죠? 뭐 더존 비즈원, 이제 결제 관련은 조금 강세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올라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그죠? 엔소프트와 같은 게임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조선, 건설, 금융 이런 쪽은 상당히 강하게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야, 참 여기 9% 인버스 9%가 딱 그대로 꼬꾸라지면 시작합니다. 뭐 손쓸 틈도 없었어요. 그죠? 다시 사 들어가야 되는데 사고 싶은 건 붕 떠가 시작하니까 뭐 사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덜렁 잡느냐?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올 때까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해서 이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도이긴 합니다만 연기금은 소폭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상당히 강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도 외국인이 상당히 1300개로 강하게 사주면서 지금 지수 상승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선물 양호, 그죠? 0.95% 다우 선물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 0.66% 상승 중이고 오일도 40달러 인근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으나 뭐 그만한 상황.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는 그냥 박스권, 그죠?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치고 이 모양 이런 모양 보면 야 이게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입니까? 비정상적인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들이 다 이상해요. 만약에 어저께 떨어질 때 주워 담아서 지금 플러스 나서 좋다고 지금 쾌재를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쾌재 부를 상황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언젠가 끝장나요. 그런 매매 행태. 시장이 박살이 났는데 누가 사들었다? 개인이 사들었거든요. 뭐 여기 맨 마지막에 종가에 뭐 완전 샀던 사람이면 뭐 그죠? 지금 상당히 상승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뭐 중간에 빠질 때마다 쭉쭉쭉 들어와가지고 그냥 넘어왔다면 수익도 없을 뿐더러 종가권에 산 거 절대 잘했다고 칭찬 못하겠습니다. 절대 칭찬 못해요. 더 빠지면 어떡하는데, 더 빠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지금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추가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대번에 끌어당겼으니까 좀 비정상적인 흐름인데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에 저런 상황 나오면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 강조합니다. 저는 지금 장 개장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가?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는요, 기관이 상당히 강한 차익 실현 욕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지금 2조 넘게 팔았거든요. 2조 한 3천억 가까이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따지면요. 그죠? 외국인도 오늘 조금 사주고 있어서 그렇지, 최근에 보면 한 8천억 이상 매도, 그죠? 강하게 올라온 마당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메이저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있어요. 코스닥도, 그죠? 기관은 주로 거의 매도 기조입니다. 외국인이 좀 사 들어와서 그렇지. 외국인 당타 성향에 매매도 상당히 빈번한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만기일 이후에 또 대량 매수를 또 해준다 이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기조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현물 매도, 그죠? 선물 매수, 이 기조인 것 같고, 기관은 그냥 주구장창 던집니다. 지금 차익 실현하려는 것 같고요. 선물도 매도 위주입니다. 거의 코스닥도 기관은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을 좀 비교적 샀다 팔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딱 친한데 여기가 지금 저항입니다. 여기를 뛰어넘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추가 폭락하지 않아서 상당히 안도하는 모습이고요. 미국 시장이 의외로 빠르게 반등, 낙폭 줄이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양호한 흐름이고, 팬데믹의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다시 추가 랠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봉쇄 조치 풀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좀 랠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또 코로나 확산 우려가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 욕구를 강하게 불러들였던 어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 조금 안정 찾았다고 하루만에 이렇게 반등 급반등한다는 것 참 이해하기 힘든 흐름입니다만, 그렇다고 계속 이해 안 된다 하고 있을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전략을 제시하자면 상당히 흔들림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강한 매수
자제하시라. 짧게 짧게 대응하시고 주도주 위주를 선택하시되, 이렇게 적당히 조정권에 왔을 때, 강하게 갔던 놈 21인근을 조정 왔을 때 매수, 그리고 적절히 수익 나면 차익 실현, 내지는 지지권이라고 판단하고 샀는데 이렇게 푹 빠지거나 하면요, 미련 가지지 말고 물량을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변동성 큰 장세에서 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버스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인버스 털고 나갈 만큼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인버스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도 안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